네, 이곳은 시청역 7번 출구 앞에 마련된 주무대고요. 무대에서 공연이 한참입니다. 근데 저 맞은편 숭례문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모였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이 오후 5시 30분경입니다. 한 6시쯤 돼야 지방에서 오신 분도 속속 도착해서 피크가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곳은 천안에서 오신 분이 직접 조형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트럭에 싣고 오셨어요. 천공부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등 많은 사람들을 형상화한 그런 조형물을 가지고 오셔서 이곳이 지금 포토존이 되고 있고요. 주최 측이 마련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피켓뿐만 아니라 각종 이 선전물들을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회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간 지점에서 앞뒤로 시민들이 얼마나 왔는지 한번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죠. 자, 우선 숭례문 쪽입니다. 저 맞은편에 숭례문이 조그맣게 보이고요. 그리고 주무대 쪽, 주무대 쪽도 시민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가에는 예술인들이 캐리커처나 카툰 작품을 전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8차로 도로를 꽉 메운 것을 넘어서서 인도까지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하나요? 여기는 건희 유니버시티 건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장면. 오신 분들 누구나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시민들 손에는 촛불을 든 LED 촛불을 든 모습이고요. 조금 있다가 날씨가 어두워지면 더 장구한을 연출하겠네요. 자, 계속해서 숭례문 쪽으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촛불대 행진 전국 집중 11차 집회인데 과거의 광화문 집회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8차선 대로를 꽉 채웠고요, 시민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집회가 계속되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실책이 계속되면 매번 할 때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건물 앞에 사실 여기서는 무슨 뭐 무대가 보이거나 또는 스크린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 길가에도 건물 앞에도 그래도 조금 앉을 공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그냥 소규모 집회를 자체로 또 열기도 합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요. 자, 쭉 둘러보시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집회 참가 모습이죠.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종종 걸음으로 천천히 천천히 지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대 바로 앞보다 뒤쪽에 더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게 집회 현장 중간중간에 스크린과 스피커를 설치해서 무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회 장면을 뒷부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앞에 속례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집회 시작할 때는 8차로 도로 중에 한쪽 차로만 절반만 집회 현장으로 수용이 됐는데 지금은 맞은편 차선까지 도로 전체를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숭례문 쪽으로도 경찰 차단막을 열어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네요. 태평로를 가득 메웠어요. 태평로를 가득 메우고 공간이 좁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숭례문 앞으로 시민들이 경찰 바리케이트를 치워라, 그쪽도 교통을 통제하고 집회를 보장해라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트럭으로 차벽까지 세우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 맞은편으로 이 교차로 건너편에 숭례문 앞에도 시민들이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합류하는 거를 경찰이 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내문 뒤쪽으로도 시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 흉내문 앞에서. 경찰들도 괴롭겠어요. 본인들도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시민들의 흉행을 막고 합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저 맞은편으로 한번 건너갔으면 좋겠는데요. 흉내문 바로 앞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인도에도 이렇게 시민들이 참 멀리 모습 보이시죠? 꽉 차 있습니다. 맞은편 숭례문 바로 앞 그리고 양쪽 인도에도 시민들의 모습 보이시죠? 경찰이 지금 가로막고 있습니다. 합류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계속 밀려나오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맞은편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곳에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무대 앞쪽에만 있으면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뒤쪽의 상황이. 조금 있으면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죠. 광화문 광장을 열어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서울시에서 오세훈이가 광화문 광장을 열어주질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태평로를 가득 메우고 남대문, 숭례문까지 진출을 해서 경찰들하고 이렇게 대치 국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아마 뉴스에 안 나올 거예요. 시민들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밀려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막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청 앞에서 이쪽 숭례문까지
시민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모든 차선을 가득 메우고도 부족해서 남대문 뒤쪽으로도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경찰이 아직 이 교차로 로타리를 열어주지 않아서 시민들이 지금 분리된 상태로 멀리서나마 이렇게 집회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일부에서는 지금 조그만 방송차를 대고 경찰에게 이 시민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차로를 차단하고 이 문을 열어라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오셨겠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경찰이 이 바리케이트를 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계속 이 상태로 진행이 한동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들이 계속 밀려들고 있거든요. 집회 인원이 오늘 언론에 몇 명이 참여를 했다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예, 지켜보고, 어이구.
자, 여기까지 지켜보고, 네. 촛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다시 켜졌습니다.